다음 소식입니다.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이 여성 혐오 발언과 욕설 파문에 결국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로 지난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고도 최대 실적에 힘입어서 연임에 성공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어제 굉장히 늦은 시간에 또 갑자기 이런 결정이 나왔어요. 네, 장 사장의 사퇴 소식은 어제 오후 6시 넘어서야 공개됐습니다. 장경훈 사장은 오후에 회사 감사위원회가 열렸고 감사위원회 결과와 상관없이 회사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 언론에서 장 사장의 여성 혐오 발언, 욕설 파문을 보도한 지 11일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벌써 열흘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한데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네, 여성 혐오 발언과 욕설 파문이 시작된 뒤 노조는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거든요. 때문에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장 사장은 하나카드 실적을 200% 가까이 올리면서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고 그 결과 지난 2월 말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자질과 리더십에 대한 타격이 큰 탓에 결국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 오 기자, 차기 회장 구도에도 영향이 있는 겁니까? 네, 영향이 없진 않습니다. 장 사장은 계열사 대표인데다 특히 지난해 호실적을 거두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차기 회장 후보군은 내부와 외부 인물 여러 명으로 구성돼 있어 타격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